예, 코스피는 2800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4월 들었는데 분위기는 괜찮은데 고민은 또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하나 좀 압축해 봤습니다.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혹은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심리가 좋은데요. 다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밸류업 관련된 좀 주춤하죠. 그 얘기하는 이유는 기관들의 수급이 그런 쪽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었는데 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고 PC도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깐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PC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YOY로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상승을 해서 약간 불안한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감소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코어 PC 경우에는 연간 기준이나 월간 기준으로 모두 전월 대비해서 상승 속도가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PC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세부 내용상으로도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물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 물가고 그렇죠. 그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CPI에서는 주거비 그리고 PC에서는 의료비 항목으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번 2월 PC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이 주거비와 의료비는 모두 다 전월 대비해서 감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상승한 수치라고 보면은 교통비나 아니면 금융 수수료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항목들에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PCE는 전반적으로 볼때 크게 위험 요소 다시 지난번 CPI처럼 위험 요소가 발생되는 그런 수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지에서는 항상 또 시비를 거니까 6개월 평균, 기간 평균 PCE는 다시 상승으로 돌았다. 연준의 뭐 실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계속해서 시장이 생각해왔던 논리의 과정에서 보면, 뭐 PCE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1월, 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생각보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이 있었는데, 3월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돈 케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PC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을 달랬겠지만 뭐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또 의사를 준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원론적인 발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한 6주마다 이제 열리는 정례 기자회견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결국 뭐 시장이 궁금한 건뭐 파월이 연준이 결국은 물가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네. 통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좀 추출해 보면 우선 PC 관련해서는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Pretty much in line with expectations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예상 그대로 PC는 나오고 있다. 물가의 위험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경기와 관련해서도 고용과 경기 전체에서 봤을 때 아직 리세션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고용도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장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 게 네. 지난번 FOMC에서 예상치 못한 고용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코멘트를 이번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궁금해하는 게 이 타이밍에 왜 갑자기 두 번씩이나 이 고용 시장이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악화됐을 때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발표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준의 파월 의장이 피력해왔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통화 정책 변경이 조금 더 도비시해질 비둘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정확한 시점 자체는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다만 3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하는 스탠스를 네.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내에 연준의 스케줄을 보게 되면 2월이나 7월 예 6월이나 네. 7월에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그냥 뭐 완전한 확인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추측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상황을 보면 뭐 쇼크도 없었고 사실은 뭐 이렇게 환호할 만한 새로운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관련된 지표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 졸트 보고서 나오고 네. 그죠? 그다음에 ADP도 나오고 네. 금요일 날은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고용 지표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말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중국의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제조업 네. PMI가 오랜만에 기준치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네. 중국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일단 뭐 PMI가 개선되는 네. 것 자체도 조금 중요한 이슈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네. 지난주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PBOC에게 채권을 유입 매수해라. 그러니까 중국판 QE 정책을 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PBOC는 뭐죠? 중국 중앙은행에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중국은 단 한 번도 QE 정책을 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정책을 편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중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다. QT가 아니라 QE, 예, 돈을 예. 공급해라. 그런 뉴스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 주식 시장이 큰 폭의 하락 충격을 받는 게 일반적인 중국 시장의 패턴이었는데 지난주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던 QE를 중국에선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된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일단은 증시로 보면 바닥을 찍고 바닥은 조금 확인한 듯한 그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개선이나 이런 부동산 가장 침체되어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시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중국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실질적인 중국의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 이제 대중국 수출도 호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중국 주식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동성 공급의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인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으나 이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의 이제 매크로가 확연하게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놓았다는 거에 대한 관심. 네.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많이 최근에 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행이나 카지노, 화장품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이고요.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뭐 반도체를 계속 좋게 보셨잖아요. 그죠? 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반도체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네. 잘 가는 거는. 예. 그 랠리가 계속되고 오늘도 사실은 시초가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강했는데 차익 매물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 주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도 예.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그전까지 차별화의 움직임에서 지금 이제 동조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색이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렇다라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AI 반도체, HBM으로만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현재 동조화가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저는 오히려 이 현상을 금리나 시기가 근접하면서 미국의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핵심에 있다.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체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동시다발적인 동조화 상승은 전체 매크로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네. 그 측면에서 4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면
우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전망치가 한 2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레인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는 있겠지만 흑자전환은 메모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 20일 날 주총에서 이미 네. 1월부터 반도체 쪽 흑자전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에서는 뚜렷한 개선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흑자전환 기조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라면 삼성전자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 상황이 삼성전자 잠정지 실적 발표가 지금까지 상승을 보였던 삼성전자의 랠리를 끊게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라면 반도체는 이번 주에도 앞서 우리 PC에서 미국 경기 민감주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메모리의 동반 상승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지난해 이익이 확 쪼그라들었죠. 뭐 분기 1분기, 2분기에는 6천억 수준이었는데요. 3분기, 4분기는 또 2조 원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라는 건 이제 반도체 부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흑자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5조 원대까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문별로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네. 또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반도체 얘기를 또 한참 하면서 전체 한번 보이시면 우리 이사님 뒤 안 보셔도 됩니다. 뒤에 탱크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얘기하면서 네. 왜 뒤에 탱크를 보여? 여기 반도체도 있습니다. 이쪽에 탱크는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네. 자 반도체는 여전히 좋고요. 네 반도체를 이제 빼고 딴 걸로 이제 주도주를 갈아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고 그죠? 네. 반도체 여전히 좋고 예. 반도체 플러스로 반도체만 주구장창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다른 또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 저 PBR 관련 밸류 기업들이었는데 그쪽은 좀 주춤합니다. 수급이 좀 빠지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게 저 PBR 그 밸류어 프로그램 네.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금융주였는데 예. 금융주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는 뚜렷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올라왔던 저 PBR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제 상승세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수가 이제 기관 수급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 PBR 주식들을 네. 이끌어왔던 게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그쵸. 한다면 예.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 PBR 주식들을 팔아서 만약에 기관한테 전체적으로 아웃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 과정에서 저 PBR 주식들을 팔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기관한테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저 PBR을 팔았을 때 차익 실현하고 네. 딴 걸 뭘 사야 된다. 네,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제 방향성을 보고 이제 길게 가는 거고요. 기관들은 그거보다 호흡이 좀 짧으니까 새로운 기관도 반도체에 관심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왕따 당하는데 사야죠. 네. 근데 그것 말고 또 섹터에 들어갔던 PBR 쪽 이런 쪽에 쪽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좀 기관들이 좀 투자 대안으로서 또 좀 볼 만한 섹터가 무엇일까가 뒤에 탱크 그림입니다. 그죠? 네, 네. 네. 일단 뭐 말씀 저도 이제 기관 출신이기도 예, 하고 예. 물론 제가 운용사 매니저 출신은 예.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한 대안들을 샀다가 이 종목들을 팔았을 때 이제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하면 당연히 반도체일 네. 텐데요.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중심으로 올라가면 운용사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수익률이 돋보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반도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제가 운용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라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각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어떤 종목군의 형태로 올라가는 걸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좀 시가총이 커야 저 PBR에 들어갔던 종목 그렇죠. 각 움직일 금액들을 수 있는. 충분히 좀 옮겨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뭐 제가 모르는 수많은 종목군이 있겠지만 제 생각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앞서 말씀해주신 방산이었습니다. 네. 이제 실적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라서 굉장히 실적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하지 않은 실적이 올해 2024년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방산업종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지금 제가 그래프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현대 로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가장 먼저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으로 종목이 상승세가 확산이 됐고 최근에는 이렇게 현대 로템으로까지 종목별 상승세가 확산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업종이 어떤 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 PBR의 대안으로 좀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PBR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빠진 수준 정도를 보면 전체 상승한 폭에 많이 빠진 게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덜 빠진 게 한 3분의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추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럼 추가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안 찾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대안 찾기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밸류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주 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원래 굉장히 고밸류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수주 자체로 지금 당의 실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방산업종들의 밸류를 보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한 PE준 2024년 한 17배 그리고 밸류가 가장 높다고 하는 LIG 넥스원 정도가 20배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서 다른 수주 산업에 비해서 물론 이 완제품의 최종 인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밸류가 높지 않게 형성될 수준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대안 찾기에 해당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뭐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 전략들 이런 전략들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본 시각은 좋고요. 또 기관들이 다음으로 노려볼 만한 여러 조건들을 자금을 운용할 때 경험상으로 비추어봤더니만 공통분모로 꼽히는 게 방산이다. 네.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